가지고 뭐 확정은 되는데 액수가 내가 지금 틀립니다. 이 금액은 그렇지 말고 인당파 액수는 뭐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근데 어젯밤만 해도 진짜 오늘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비가 좀 그쳤습니다. 어제 그 서울 지하철이랑 도로 보니까 완전 물에 잠겼더라고요. 지금도 날씨가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비가 그쳤어요. 오늘 아침에 계속 비가 내렸거든요. 이제 비행기 타면 이 노트북 작업도 좀 하고 잠도 좀 자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름이잖아. 이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맛집에 왔어요. 멀시. 잘 보이나요? 아주 잘 보여요. 누텔라 헤이즐넛. 아까 그 피자빵. 그런 거 같은데? 신기하다. 파리 가이드. 파리 가이드. 오, 멋있게 나오는데 지금 되게? 파리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요. 길쭉길쭉 예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한국이랑은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다르고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콩레프. 네. 기념품샵. 오늘 동생은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보고 있어. 꼭 가방은 앞으로. 여기 뾰족한 거 있네. 이게
치 앞에 일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빛 있는 거 알록달록. 저게 뭐지? 그 여기 여기서 저기까지 그 뭐지? 우리동산. 어? 무슨 개지? 그니까 이 비둘기 아닌데? 얘는 누구야? 뭐지? 되게 비둘기 같진 않아. 파리 가이드님? 이게 마로니아의 나무. 여기 프랑스는 커피가 다 뜨거운 거밖에 없어서 아이스를 먹기 위해서 수벅에 왔습니다. 도넛도 팔아. 저 단어가 이브라는 단어 없는데. 맛있어. 어머. 오, 진짜 맛있다. 오늘 라임 먹어. 이거 먹어봐. 엄청 쉴 줄 알았거든? 아니, 순삭이야. 내가 봤을 때 벤티 했어야 됐어. 아,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여행 오는 프로그램?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걔네가 차가운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인가 보다. 거기는 진짜 에스프레소 하나 시키고 아이스?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왜 먹냐고. 스타벅스 유일하게 있는 게 이탈리아인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왔다고 해서 거기서 아이스 아메리카 마시고 이거지, 맞아 맞아. 거기가 이탈리아구나. 그 나라에서는 스타벅스가 안 된대.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먹는 거야. 안 간대. 진서랑 진이가 어디 어디 간 거지? 이탈리아도 베로니아, 베니스, 로마, 피렌체, 밀라노, 호시스 이렇게 돌았어. 이렇게 다 너네 그럼 버스, 기차 뭐 이렇게 타. 버스, 기차 왔다. 비행기로 갈 거리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갈 때 스페인 갈 때 비행기 타는데 라이언에어 나 처음 타보고. 우리가 스페인으로 가. 우리 라이언 포르투 피렌체가 진짜 덥다 했는데 오히려 피렌체보다는 로마가 진짜. 피렌체는 오히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좋은데 피렌체는 얼마나 덥지? 우리가 피렌체에서 가자마자 정전이 된 거야. 건물 자체가. 그래서 에어컨 안 나오지? 안에 덥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전. 근데 그 민가 화장실 이런 데가 처음이어서 경험해가지고. 근데 내일도 아프니까 제가 빨리 알아봐. 다 먹었어. 나 많이 더웠나 봐. 나 몰랐는데. 네, 저는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숙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친구 동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파리 공항까지 친구가 데려다 주러 갔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좀 쉬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숙소가 너무 작아서 좀 보여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있고 여기가 침실이고요. 그래도 뭐 옷 거는 거 그리고 밖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문 열면 화장실 화장실 상태 깨끗하고요. 수건이나 이런 거 그리고 샤워실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지만 그래도 not bad. 그리고 화장실 거울 이렇게 있고 드라이기 있고 거울 이렇게 비누 있고요. 파리가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는 좀 합리적인 가격 선에 화장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그런 방으로 했습니다. 교통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네, 이런 숙소에서 3박을 하고 포르투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의상. 집 근처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 2시 30분부터 7시 반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5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일을 하다가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영상을 또 편집해 볼게요. 안녕! 네,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인데 저는 방금까지 일을 했고 이제 카페 브레이크 타임이 끝났을 것 같아서 카페에 가서 마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되게 한산하고 너무 좋아요. 네, 현재 시간은 오후 8시고요.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밥집에 가고 있습니다. 커피도 팔고 음식도 파는 곳인데 친구가 지금 공항에서 대중교통 타고 오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음료 먼저 주문해서 먹으면서 일 좀 하다가 친구 오면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레스토랑에 왔는데 이게 다 프랑스어여가지고 번역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미쳐가는 줄 알고. 역시 구글. 아, English. 오, thank you. Salad, ice cream. 원래 이런 거야? 원래 맛은 있어. 시원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시원해야 맛은 맛있는데 여기 왜 다 안 시원해? 제일 시원한 게 뭔지 알아? 슈퍼에서 파는 음료수 제일 시원해. 아, 너무 안 시원하다. 밍밍해. 제일 강하다. 나도 몇 지금 나도 약간 뭐 취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센 거야. 뭐야? 튀기는 맛있어.
이것만 마시고 비빔면 먹어. 또 따라 볼게. 아, 안 되겠다. 아, 야, 맛있다. 역시 콜라가 최고야. 이거는 버섯이랑 계란이랑 햄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다진 고기, 계란. 아, 근데 반숙이네 완전. 그러니까 반 자르면 이제 난리 나겠지만.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겠다. 여기 숙소 근처에 근데 여기 호텔이 많잖아. 그래서 왠지 한국 분들 많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원이 좋은 냄새. 진짜 맛있어. 아, 여기 레스토랑 완전 강추. 그니까 임신했나? 그지? 그니까 임신한 거 같아. 그럼 미안하지? 그러게.